다른 걸그룹 분들의 치어리더 컨셉 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귀엽고 예쁘시고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뭔가 좀 건강미 넘치는 걸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걸 한번 좀 표현해 주세요. 다 같이. 다 같이 한번. 다 같이요? 하나, 둘, 셋. 오. 조회수 800만을 돌파하면 돌파했어요 그렇게?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뮤직비디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타이틀곡 치아라 뮤직비디오 컨셉 스토리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홉 명이 다 컨셉이 있죠. 네, 캐릭터가 맞아요. 있잖아요. 전 치아리더예요. 네, 리더여서 치아리더였고요. 빼먹었어. 저 옛날에 했었습니다. 진짜? 네. 저는 스크림의 여주인공이요. 저는 영화 러브레터에 나오는 여주인공이에요. 오 겐키 데스 카! 오타시와 겐키 데스! 여기 중에서 가장 탐났던 캐릭터가 있었다면? 자기가 했으면 더 잘했겠다. 저는 오드리 헵번이요. 진짜 그런 거. 진짜 싫어. 진짜. 그냥 가야되면 시키는 걸로. 그냥 가야되면 시키는 게 어딨어요? 그러면 뒤에서 지금 한번 해보는 걸로. 네, 지금 쯔위 지금 뒤에서 한번 해보는 걸로. 해보고 싶은 말이에요. MC 응원하시라고 이러면 MC. 땡기고 도망가요. 저희가 노래 불러줄게요. 네, 시작. 네, 구인구색 다양한 매력이 살아있는 치아라 뮤직비디오 얘기 잘 들었습니다. 교도실에 진짜 국어책 읽는 것처럼 국어가 제일 자신 있다고. 네. 네,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가 봐요. 네, 트와이스 아홉 소녀들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 트와이스 집중탐구. 트와이스 집중탐구. 너무 어렵잖아요. 왜 잘해. 트와이스 집중탐구. 명정남씨. 명정남씨. 네? 팬들이 지어준 이름 마음에 드세요? 네, 이게 제가 한자로 쓰면은 면정남이 되더라고요. 한자로 한국어로. 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멋있지 않아요? 면남 오빠 잘생겼어요. 뭔가 명탐정 막. 사장님이 많을 것 같은데. 아, 사장님이랑. 그래도 마음에 들어요? 네. 많아서 좋아. 네, 오빠. 오빠는 안 돼. 네, 이번은 전데 질문이 약간 잘못된 것 같아요. 왜요? 잘못된 정보입니다. 나연 언니죠. 룸메이트인 지오비나 나연사나 방이 굉장히 더럽다던데 누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지. 저희 방이 요즘 더럽지 않습니다. 나 더러워. 굉장히 더러워. 솔직히 더러워요. 저희 방 같은 방 쓰지만. 저희 방 더러워. 저희 방이 짐이 많구나. 이거 어디에 정보가 있었어요? 짐이 많지만 더럽지 않아. 근데 솔직히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방이 인생짐을 가지고 있는 멤버가 둘이나 있어요. 미나나 사나는 일본에서 짐을 다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더러운 게 아니라 전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정말 시간이 없어요. 맞아요. 그냥 말 잘 돌려서 한다. 원인이 없어요. 그렇죠. 정리를 안 해서 더러운 게 아닌데. 정리를 못 한 겁니다.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룸메 누구죠? 여러분 우리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행복합니다. 그리고 저도 답답하니까 그래도 며칠에 한 번 정리해요. 근데 그럼 방이 발을 디딜 수가 없을 수도 있어. 그래. 근데 제일 안쪽 방이라 괜찮아요, 안 디뎌도. 충분히 보고 살 수 있어요, 저희는. 그만. 그래, 그만. 말이 많았다. 꿈은 트와이스
스타일 유연성 꼴찌는? 이건 다 같이 지목합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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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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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있어요, 근데. 네. 어? 나연언니보다 훨씬 낫지. 맞아. 맞지? 나연언니보다 네. 아이돌 중에 뻣뻣하다고 싶으면 가자. 아니면 수이랑나연언니가 대결을 하는 거. 아, 그래? 그래, 그래. 자연언니가 이거 할 수 있냐고 제의했어. 아니, 듣기는 식당에. 그러면 일단 잠깐만. 몸풀기로 이렇게 할 수 있게 찍어줄까? 몸풀기로 이거 할 수 있는 거. 좀 아플까, 저기. 나연언니 신발 보자. 신발 보자. 뭐 이게 어디 패스가 나왔지? 추하니까. 설마. 뽀뽀짱 사람은 나연 언니로 결정됐습니다. 감사합니다. 1등이니까 기분입니다. 꼴찌예요, 꼴찌. 꼴찌, 그 꼴찌가 1등이잖아. 꼴찌의 1등은 나연이. 걸그룹 댄스. 왜 나야? 알려준 나연. 그 실력을 검증해주세요. 오, 저요? 많이 움직이는데? 음악 플레이를 하면 노래 네 곡이 랜덤으로 재생이 됩니다. 모모의 한국어 대결. 오~ 오~ 자, 속담 퀴즈를 낼 거예요. 아~ 이번에 배웠잖아. 뭐야? 되게 많이 배웠잖아. 그래. 속담 배웠잖아. 이거 좀 쉽다. 진짜 쉽다. 제가 제시하는 속담의 뜻을 먼저 설명하는 멤버가 승리합니다. 뜻을. 네. 자. 막 던져, 막 던져. 첫 번째, 누워서 떡 먹기. 어렵다. 아, 죄송해. 체한다. 자야! 저 어떻게 하면 된대요? 숨 못 쉬어. 뭐. 소화가 안 된다. 저 쯔이가 쉽다. 쯔이 한번 해볼래요? 쉽다.